네, 역시나 내용은 같습니다.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. 그러면서 국내 산업계에서는요, 자칫 이 전방위로 타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.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또 국제유가도 상승을 하고요. 공급망 위축까지 악재들이 많은 우리 시장인데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또 보조가 되면서 뭐 에너지와 원자재 수급, 수출 등 산업활동 전반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란 전망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우크라이나 사태로 참 여러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 이 이슈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가장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에너지 쪽 아니겠습니까? 네, 그렇죠. 유가 급등도 있고요. 주요 원유 생산국이면서 또 세계 1위 또 이 천연가스 수출국이 네. 이 러시아이기도 네, 한데 그렇죠.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? 일단 뭐 지금 전체적으로 원유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이 다 지금 문제다라고 맞습니다.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대표적으로 지금 원유 같은 경우에 원체 사용량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일단 뭐 양쪽이 격화가 돼 그러니까 지금 뭐 전쟁 우려감이 이제 격화가 되면서 이제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또 원유에 대한 이제 가격이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네. 러시아가 경제 제재를 받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 뭐 유가에 대한 부분이 더 출렁거릴 수 있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. 러시아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침공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유가 같은 경우는 120달러를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예. 뭐 그런 전망치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. 100달러에서 120달러까지 또 상향이 된 거네요. 네,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뭐 120달러는 원래 전쟁 없어도 원래 올 말 정도에 되면 될 거다라고 했는데 그러게요. 그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뭐 전일 6% 뭐 미국 선물에서 상승을 했는데요. 그만큼 지금 뭐 상당히 좀 불안한 심리를 뭐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게 뭐 단순히 석유류뿐만 아니라 지금 뭐 다른 원자재도 지금 문제를 좀 일으키고 맞습니다.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지금 뭐 국내 이제 2차 핵심 소재라고 불리는 이제 알루미늄 뭐 보통 이제 양극재 판을 만드는 이제 알루미늄 같은 경우나 니켈 같은 경우에 수급이 현재 좀 빠듯한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알루미늄 생산량 세계 2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. 니켈 같은 경우 생산량이 전 세계의 한 10%를 차지할 만큼 상당히 이제 이쪽 분야에 그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 그 경제 제재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공급이 딸릴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. 또 하나가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제 원재료 중에 이제 네온하고 크립톤이라는 이제 그러니까 소재가 있습니다. 예. 이게 뭐 초정밀 작업을 할 때 이제 필요한 그런 이제 가스류를 만드는 그런 이제 소재인데요. 일단 국내 네온 중에서 뭐 우크라이나산이 23%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러시아 같은 경우 5.3%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 전년도보다 많이 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생산에도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예. 보여지고요. 또 하나가 이제 국내 그 또 기업들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같은 경우 이제 많이 진출을 했습니다.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에 지금 진출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현재 있는 그 뭐 직원들 같은 경우 전부 다 귀국을 이제 명령을 했고요.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향후에 뭐 경제 제재를 받는다든가 하게 되면 일단 러시아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뭐 대표적인 현대차가 러시아 공장이 있는데요. 예. 일단 생산량 자체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또 그런 이제 우려가 같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정말 어쨌든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2차적인 문제들이 또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나오고 네.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저희가 문제가 되고 우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반도체 쪽도 사실은 전망이 그래서 안 좋게 됐던 부분들도 네, 있기 그렇죠. 때문에 이 에너지 쪽도 그렇고 원자재 쪽 전반적으로 이게 산업계에 큰 타격을 입지 않을까 이게 네. 중점이 될 것 같아요. 삼성전자도 사실은 네.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는 네, 그렇죠. 부분이잖아요. 뭐 삼성전자에도 예. 우크라이나에 공장이 있거든요. 예. 공장이 있는 거 그거 말고도 지금 뭐 국내 이제 반도체 생산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. 만약 뭐 네온 같은 경우는 뭐 중국에서 많이 수입은 할 수는 있습니다. 예. 그렇지만 이제 가격이 그만큼 올라간다라고 하면 수익성이 좀 나빠질 수도 있고요. 단순히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금 가장 크거든요. 그렇죠. 지금 계속 지금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데 이
이런 상황에 뭐 원자재 가격이 더 올라간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지금보다 한 단계 또 올라갈 수도 있다. 그럼 또 다시 얘기 나오는 게 그러면 긴축 관련된 문제가 또 다시 거기에 엮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악순환이네요. 그렇죠. 한마디로. 악순환이 네.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쪽에서 한 꼬리가 그러니까 고리를 좀 끊어야 되는데 아직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그런 느낌 조금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요. 악재가 너무 깊다 보니까 호재가 어느 정도 실적 부분이 좀 받쳐주면 참 좋았을 텐데 네. 실적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시장 흐름도 있어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실적들이 예. 뭐 지금 뭐 상장사 중에서 4분기 나온 회사 중에 한 뭐 한 60%가 지금 실적 부진으로 나오는 예. 그런 상황이니까요. 그러다 보니까 또 실적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또 이제 주가에 영향을 못 미치는 그런 또 문제가 또 있는 그런 그러게요. 상황입니다. 참 안타깝네요. 그래서 투자 포인트를 어디에 둬야 하고 어떤 종목들을 봐야 할지 참 고심이 되는 요즘 시장 흐름인데 어떤 종목을 이 중에서 좀 보면 그래도 좀 네.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? 일단 뭐 단기적으로 온다라고 하게 되면 원자재 관련주가 조금 예.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 또 하나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 쪽이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특히 뭐 원자재 관련돼서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알루미늄 관련된 가격 변동에 대해서 조금 예. 민감하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. 오늘 제가 이제 관심주로 갖고 나온 건 이제 PJ 메탈이라는 PJ 메탈. 네. 뭐 알루미늄 탈소재 및 이제 그 빌렛 생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. 같습니다. 이 탈소재가 어떤 거냐면 이제 보통 그 제철 그 생산 과정에서 산소를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. 그때 이제 알루미늄 조각을 그 저 공정에 이제 삽입을 하면서 이제 산소를 제거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쓰는 뭐 제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대부분 이제 포스코 쪽에 이제 납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외에 이제 빌렛이라고 해서 알루미늄 제품을 만들기 위한 이제 중간재를 이제 생산하는 그런 업을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예. 뭐 작년 매출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. 뭐 매출이 한 92% 늘어나 2,462억,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252억으로 해서 291%가 증가를 했거든요.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알루미늄 가격 상승에 대한 이제 매출 증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최근 들어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알루미늄 가격이 지금 계속 폭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전일자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톤당 3,330달러. 뭐 사상 최고치의 지금 알루미늄 가격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. 예. 아마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알루미늄 관련돼서 뭐 공급 차질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된 가격이 좀 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러시아가 세계 알루미늄 생산의 한 6%를 차지할 만큼 크게 차지를 하고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또 뭐 생산량이 준다라고 하게 되면 또 영향을 받고 또 하나가 우크라이나에는 또 이렇게 알루미늄을 또 가공하는 알루미나를 생산하는 그런 또 공장이 예. 뭐 세계적인 회사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같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대신 이제 PJ 메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알루미늄 가격이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수혜를 입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알루미늄 가격을 이제 국내 이제 최종 이제 수요처에 이제 납품을 하게 될 때 국제 알루미늄 가격에 연동해서 매달 가격을 산정을 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으니까요.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판매 가격도 같이 올라가게 되고요. 그렇게 되면 뭐 판매 뭐 매출이나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좀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하나가 이제 향후에 뭐 이 사태가 이제 잘 마무리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하반기 이후서부터 이제 경기 회복이 이제 본격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렇게 되면 이제 산업용 알루미늄에 대한 수요가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도 해보고 있으니까요. 아마 하반기 뭐 올해 내내 알루미늄 관련된 그런 부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